마라나타 새해를 시작하게 된 것을 여러분과 함께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그리스도인은 말씀 속에 살아야 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에 대한 요지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앞에 대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니라.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이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말씀이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의 확신을 받아야 할 요약된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의 확신 속에 거하여야 되고 말씀 속에 살아야 한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세상은 이미 너무나 흐린 물이 흘러가고 있고 흐린 물이라기보다는 꾸준 물이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교회에 와도 별반 재미가 없고 여러분들이 사실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교회에 와도 별반 재미가 없고 또 세상에 나가면은 너무 흐려져 있고 혼탁해져 있고 기댈 데가 없다라는 표현을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생각해 보면은 그것은 내가 말씀에 확신이 없고 내가 무언가가 확실히 붙잡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좌지우지하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딘가를 기대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참 안타까운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이 말씀이 무엇이 확실히 우리에게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있는 말씀인가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 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4절의 말씀은 성경 전체를 나타나고 있는 요약된 말씀입니다.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태초부터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기초 위에 이 말씀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이 지연바되었고 세상이 지연바되었고 그 안에 또한 빛을 넣어주셨다는 것은 찬빛,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생명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이 찬빛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태양으로부터 오는 건 물질적인 빛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성령을 통하여서 나타나고 있는 빛이 있지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3년간 공생애를 마치고 3년간 실제적인 그 말씀 증거를 하시고 이 33년간 여기 계셨다가 마지막 떠나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말씀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 그분 한 분으로서의 우리가 생명을 받을 수 있고 그분을 통하여서만이 구원을 받아야 또한 그분을 통해서만이 믿음의 확신이 서야만이 우리가 우왕좌왕할 수 없고 또한 세상의 흐린 물 속에서도 우리는 빛을 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 복음의 1장 1절에서 4절에 나타나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명확히 믿음의
중심이 무엇이고 믿음의 확실성이 무엇인가를 찾아봐야겠습니다. 말씀이 그와 함께 계셨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위치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은 동일한 예수님이시며 말씀의 확신 속에서 거할 수 있도록 3년간 우리와 함께 공생애를 나누었습니다. 확실히 당신을 보여주셨고 확실히 어떤 사역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낸 바 되셨습니다. 그냥 권세를 가지고 계셔갖고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하신 그분이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었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인간을 좌지우지 못하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보면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죄 지은 우리를 화목제로서 그분을 대신 우리에게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혼자 살 수는 없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살고 싶어 합니다. 뭔가가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도 자기 혼자 있을 때는 외롭고 뭔가가 어떤 불완전한 일이 닥쳐지고 공포에 사여지게 되면은 즉 죽음 앞에 당도하게 되면은 너무나 두려워하고 떨고 이런 모든 것에 뭔가 의지하고 싶어하고 자신을 그것에 의탁하고 싶어합니다. 이것은 바로 인간이 완벽한 존재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동반자 되시는 하와를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지었고 하와와 함께 나누어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해서 살기를 원하셨던 그 원래의 그 에덴의 그 축복과 행복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이 현실을 안타까워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불완전한 상태로 빠지게 되자 결국은 우리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뭔가가 있어야 되겠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걸 알게 되고 뭔가가 의존하고 싶어하는 그런 자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을 의지했습니까?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그렇게 살아오고자 했었지만은 의지가 자기를 완전케 하지 못했고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은 불완전 상태에서 흘러가고 있고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존재하는 가치들이 전부 시와 때대로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히 알게 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완전한 것에 기대고 싶어하는 것, 의존하고 싶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의존하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확실한 데를 구하고 싶어 하는데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대신 그 말씀 속에서 무엇을 말씀을 해주고 싶어 합니까? 창조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상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확신 속에 말씀하시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므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죄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돌아가셨는데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구원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지금까지 지어온 모든 것들에서 속량되어졌고 그 죄에서 속량되어졌고 앞으로 지을 죄들은 우리가 죄를 계속해서 세상이 죄 속에서 있는데 세상이 이처럼 흐려져 있는 혼탁된 물에서 살고 있는데 어찌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고 우리만 깨끗하다고 하고 털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물리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목 가까이 가서 못에 대면은 목이 내 손에 묻지요. 빨간 잉크에 손을 찍으면은 빨간 잉크가 내 손에 묻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세속이 흐르고 있는 탁한 물속에 우리가 빠져 허우적거리고 사는데 우리의 모든 의지와 모든 생활 상황들이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는 혼탁해 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 정신적인 문제도 그렇게 혼탁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신문 보도를 위해서 여러분 아시지요? 너무나 혼탁되고 너무나 도덕적으로 파괴되고 너무나 음란한 시대에 도래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뭔가 찾고자 찾아야 되는데 알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차릴 때가 왔습니다. 무엇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성경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는 확실한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더욱이나 이 말씀을 붙잡고 살지 않으면 우리 자신도 우리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감정대로 하지 할 수가 없고 때로는 놓쳐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감정이 부자연스럽고 그 의지가 불완전할 때 우리는 그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인 성경 말씀 안에 확실히 붙들고 거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이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살펴보고 또한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뿐만이 아니라 나아가서 믿고자 하는 사람도 이 믿음 속에서 말씀이 확실하다는 이 말씀을 믿음 속에 확실히 거하여야만이 신앙이 생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가 점점 더 그분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구원의 근원이고 소망의 근원입니다. 성경이 없이는 되어진 것이 없습니다. 사실이 성경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에 나타나고 있는 모든 그 말씀은 세상에 나타나고 있는 역사와 세상에 이루어질 모든 것들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 역사, 하나님께서 계획한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도 그것이 사실인 것이 하나하나 증명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보겠습니까? 확실히 믿음 안에 거하여야 하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그 말씀이 방대한데 어떤 걸 믿을까요? 한 구절만 알아도 우리는 성공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어떤 말씀이든지 이 성경 66권 안에서 증거되고 있는 어떤 말씀이라도 한 구절이라도 내 마음속에 확신을 가져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이것은 여러분들이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고 믿음의 생활이 시작되는 것이므로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을 다 알아야 믿음이 생긴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너희가 성경을 다 이해하고 해독하고 알아야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은 절대로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하나하나 설명을 쉽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앞의 말과 뒷장의 말씀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사실적으로 증거해내기 위해서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 66권이 필요한 것이 이 말씀 안에서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세밀하고 얼마나 명석하고 명확한 말씀을 여기에다가 증거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한 번만 성경을 통독해 보십시오. 그 중에 한 말씀이라도 붙잡아 보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에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붙잡아야 할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혼탁한 세상에 뭔가를 잡으려고 하는 여러분들, 뭔가가 의지하고 싶어하는 그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찾고 싶다면은 성경 말씀밖에는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감정에 의해서 의지로 인해서 아무거나 세상에 흘러가는 거, 세상에서 나타나는 철학 같은 거,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의 지식을 채우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안위를 받자고 한다면 더욱더 여러분은 혼란스러워질 것이고 매번 바뀌는 것을 어떻게 이것이 정의가 될는지 몰라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찾아가다 보면은 확실한 말씀, 이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하지 않고 이 구원의 말씀을 기초로 하지 않고 다만 자기가 세상을 의지하고 있는 말씀을 따라 의지해 나갔을 때는 바로 어디에 빠집니까? 우상숭배에 빠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왜 사람들이 종교가 필요하다고 느낍니까? 왜 사람들이 뭔가가 믿고 싶어 의지하고 싶어 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불완전하다는 사실 아닙니까? 자신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뭔가가 의지하고 싶어 하는 그런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찾다가 보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다 보니까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때로는 많은 신들을 섬기게 되고 때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에 가서 절을 하고 복을 비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때에 여러분들은 그러고 싶습니까? 어떤 신을 믿어야 될지 혼탁해서 우왕좌왕하고 싶습니까? 바로 이때를 대비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기억하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그저 지어진 꾸며된 철학의 소리가 아니고 그저 지어진 사람들이 이렇게 선언 책이 아닙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이 말씀 하나를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오고 온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하여금 사실을 증거하고 모든 생명의 역사가 증거된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태초부터 계셨고 하나님께서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만물이 다 지어졌고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때는 확실한 믿음 위에 서게 될 것이고 이 믿음 위에 선 자는 그 마음이 좌지우지 않고 요동치 않습니다. 옷 예수님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알아 평안을 얻게 될 것이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십시오. 아직 믿지 아니한 사람들을 예수님이 누구신가 한 번이라도 그분에 대해서 의심을 가져보십시오. 그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해보십시오. 그러면 성경을 읽게 될 것. 성경 안에서만이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말씀이 계셨느냐? 그것을 알게 될 때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모든 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고 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나아갈 때에 확실한 믿음 위에 서게 될 것이고 확실한 믿음 속에서 삶을 살 때는 여러분은 앞으로 장래일 문제,
앞으로 모든 영혼의 세계까지 이르를 때에 여러분들은 행복을 누리고 살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단언합니다. 제가 그것을 증거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 그만큼 행복하고 확실한 구원에 대한 믿음이 여기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저라고 해서 고초가 고난이 없었겠습니까? 이것을 믿기까지 얼마나 많은 혼란스러움과 얼마나 많은 고민과 제 감정의 격정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 저는 성경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단호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말씀 안에서 거하여야 한다. 말씀 속에서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제가 말씀해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이는 이런 말씀 속에 살 수가 없습니다. 바로 믿음 안에서 이 말씀이 거하게 되며 그 믿음이 있어야만이 말씀 속에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 속에서 말씀의 약속이 나타날 것이며 그 약속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의 행복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도 확실한 성경 말씀 안에서 우리가 구원의 시초를 다시 한 번 더 붙잡아 가야 될 것이고 우리가 소망의 모든 남은 우리의 생명 내세의 영원한 천국의 세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 말씀을 기초로 하여 우리가 소망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경 외에는 어떤 구원이 없다는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런 이런 축복을 내려 주심을 감사하면서 오늘도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을 받은 것도 감사하지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여 그들에게도 이런 축복을 내려 주셔서 어째서 저 사람은 저렇게 기뻐하며 말씀을 증거할 수 있고 구원이 무엇인가를 전파할 수 있을 그런 담대한 믿음이 생겼는가를 그들에게도 알게 하셔서 그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고 행복한 나날을 생활이 있게 하시고 영원한 세계 천국 세계까지 이르러 도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